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GTQ 포토샵 2급 ISBN 번호에서 5719라는 번호가 있는 교재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책에서 쪽 번호는 1-058 쪽부터 해당되고요. 이 내용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부록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이기적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GTQ 폴더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ISBN에 해당되는 5719 번호로 되어 있는 이 2급 부록 자료를 클릭을 해주세요. 책 표지는 이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풀고 싶은 그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압축을 풀면은 이런 파일이 나타날 테고요. 이 셋업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사용하는 거는 파트 1에서 파트 2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우선 1권에 해당되는 이 시험별 문항 익히기 파트 3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파일을 압축을 풀었을 때 이런 파일이 나타나고요. 1-058 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기능평가 툴 도구 활용이라고 첫 번째 문제 1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많이 쓰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한 이툴 기능과 그리고 메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 그리고 단축키로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것, 출제 빈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기능들 좀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툴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인다면 윈도우에서 이툴 기능이 체크가 없어진 상태에서 안 보이는 거고요. 툴 패널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툴 패널은 지금 저는 두 줄로 나와 있죠. 네, 이거는 한 줄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두 줄로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클릭을 하면 한 줄로 보이게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또두 줄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책에 보이는 것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 줄로 보이게 할 때는 화면을 좀 넓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줄로 나타날 테고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에서 볼때이 오른쪽에는 히스토리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설정,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꼭 이렇게 보여지게 작업을 할 거고요. 레이어 패널이라는 거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 높이 조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패스라는 건 이제 패스 작업을 할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패널이에요.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거는 만약에 히스토리를 없앤다 하면은 체크를 없애면 히스토리가 보여지던 그 패널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것도 역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다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편하게 보이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창 역시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그 58쪽에 있는 안내선 또는 가이드선 지정하기라는 것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의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거기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파일에서 오픈을 열어서 해당 폴더 찾아가도 되고요. 이 짙은 회색으로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폴더로 찾아가서 파일을 열어도 됩니다. 그리고 탐색기 창으로 이렇게 따로 열어서 보고 있다면요. 이 회색 부분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은 위쪽에 지금 마우스 밑에 작은 플러스 표시가 있죠?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그러면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편한 거한 가지만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크기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처럼 눈금자가 안 보이고 있다면은 컨트롤 R이라는 단축키인데요. 뷰 보기 메뉴에서 룰러, 이 눈금자라는 메뉴의 앞에 체크가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R이라는 거 단축키 외워두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컨트롤 R을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가로, 세로 눈금자가 보이고요. 이 눈금자에서 이제 격자 지정하기를 할 건데요. 자, 에디트라는 이 편집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쪽으로 가서 여기 환경 설정인데요. 여기서
이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는 이 메뉴를 실행을 해주세요. 이거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냥 이 눈금자를 아무거나 세로나 가로 눈금자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아까 실행했던 메뉴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드 라인이라는 것 지금 저는 7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100 단위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50 단위로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너무 많이 지정이 되어서 보이면 그림을 잘안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정도로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일 상태로 놔주시고요, 그냥 여기서 OK만 해도 되고요. 색깔이 만약에 작업할 색깔이 이 그린 색상이 많다면은 그린색이 아닌 다른 색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색깔 지정을 해주면 바뀝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격자가 보여야 되는데요, 격자가 바로 안 보이죠? 교재 설명처럼 다시 뷰 메뉴로 가서 여기에서 쇼로 가서 그리드라는 것 격자인데요, 컨트롤 다운표에 엔터키 옆에 그 표시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있는데요, 그 작은 따옴표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드 여기도 체크를 해서 보이면 이렇게 나타나죠. 색상도 아까 지정했던 색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격자가 다시 안 보이게 한다면요, 단축키 외웠나요? 단축키 컨트롤 따옴표라고 그랬죠? 컨트롤 따옴표 눌러주면 그리드가 안 보이고요, 다시 컨트롤 따옴표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격자가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격자 단위를 100픽셀 단위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위에 눈금자가 저희는 딱 100, 200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 이게 안 보인다면은 눈금자 어디에서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은 이렇게 픽셀 저는 체크가 돼 있죠? 반드시 픽셀 단위로 눈금이 보이도록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 격자는 안 나오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점 대상 아니니까 필요할 때만 보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다운표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그리드라는 거가 격자라고 했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눈금자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100 단위 눈금에 가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100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눈금 단위에 탁탁 붙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100 단위로 지정하는데 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뷰 메뉴에서 여기 스냅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여기 단위에 탁탁 이게 맞게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뷰에서 여기서 스냅이라는 게 체크가 안돼 있다면요, 마우스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했을 때 정확히 눈금으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컨트롤 다운표로 이 격자 보이게 하는 거하고 이 스냅 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선택이 되도록, 선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요거 안 보이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다운표를 지정을 하면 격자, 그리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거는 컨트롤 H키라는 거를 눌러버리면요, 이렇게 잠깐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선택 영역도 포함해서 모든 거를 잠깐 숨겼다가 다시 컨트롤 H키를 누르면 다시 나타나게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뷰 메뉴에서 쇼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그리드라는 메뉴가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이드라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드 메뉴는 컨트롤 다운표고요, 가이드라인은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메뉴가 따로 되어 있지만 이 단축키가 두 개가 혼동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드만 사용을 하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경우에 그리드 말고 가이드라인도 쓸수 있겠지만 되도록 시험에서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닫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장이 필요하다면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닫지는 마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할 폴더를 따로 지정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찾기 편하게 여러분이 이 파일, 브록 파일 저장해 놓은 폴더 그 위치에서 폴더 새로 만들어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험처럼 내 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파일들을 따로 저장해 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은 저장해 주시고요. 저는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새로 불러올 텐데요. 그릇 .jpg와 컵.jpg를 불러오라고 하네요. 저는 여기에서 그대로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고요. 다시 이번에는 컵.jpg라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해야 되겠죠. 자,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상태죠. 자, 책과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우선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컵.jpg를 앞에 보이도록 하고요. 여기 툴 패널에서 퀵 셀렉션 툴, 한글로는 빠른 선택 도구인데요. 자,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꾹 눌러준 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옵션 바가 몇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걸해 놓아도 되는데, 교재에서 캡처된 이미지처럼 선택을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에서는 여기에서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다이아미터가 지금 13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10픽셀 정도로 크기를 좀 작게 조절을 할게요. 이제 컵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몇 번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잘못했다 그러면 히스토리라는 거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그냥 순서대로 작업 실수하기 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자, 한번 했고 마우스 놨다 다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위 옵션 바에서 여기 플러스 상태로 계속 선택 영역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 주시고요. 너무 정확하게 선택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자, 너무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단축키로 컨트롤 C, 복사는 다들 아시죠? 컨트롤 C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그냥 컨트롤 V를 누를 텐데요. 여기 레이어 패널도 같이 봐 주세요. 컨트롤 V 하면 만들어지고 레이어 패널에도 레이어 1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창 닫아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열어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제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면 컨트롤 T라는 단축키가 있는 프리 트랜스폼이 있고 트랜스폼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단축키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메뉴 찾아가는 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그 기능이 실행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요. 눈금자를 보고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해서 눈금자 보고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이 모서리에서 조절하면 같은 비율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거 안에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되고요. 자,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은 정확히 맞춰줘야 되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눈금자 위치 정확히 맞춰주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1점, 2점 이런 식으로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지정은 반드시 출력 형태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반드시 똑같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때 교재 팁을 보시면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도 활용하라고 했는데요. 격자 작업을 하실 때 크기 조절, 이 스냅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자석처럼 격자에 딱딱 붙어버릴 거예요. 자, 이게 싫은 경우에는 뷰에서 스냅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하시면 여기에 딱딱 붙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자는 필요할 때만 보이도록 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격자는 저는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치 정확히 맞추셨다면 이제 엔터 키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T 작업 환경에서 빠져나온 상태고요. 이제 이미지 복사해서 변형하기를 할 거예요. 레이어 2를 레이어 1 카피라는 거로 새로 만들 건데요. 자, 마우스로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에 복사할 수 있는 종이에다가 이 아이콘에다 가져다 놓으면 복사가 이렇게 되고요. 이 방법 말고 이제 교재에서 설명은 이동까지 해야 되니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도록 되어 있죠. 위에 Move Tool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레이어 1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Alt 키만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일 겁니다. 자, 이 상태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수평으로만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는 반드시 수평으로 꼭 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Alt 키만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서 자, Alt 키와 마우스 모두 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에디트 트랜스폼에 있는 컨트롤 T 이걸 다시 한번 작업할 거예요. 단축키를 꼭 외우라는 이유예요.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네, 수직으로, 수평으로, 그리고 각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에디트 이 프리트랜스폼 밑에 있는 이 기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지금 눌러서 특별히 할 기능은 없고요. 그냥 모서리 쪽에 마우스를 끝에서 가져가면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해주면 되고요. 역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게 15도 단위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Shift까지 누를 필요는 없고요. 크기 조절 이렇게 Shift 눌러서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위치와 크기를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는 방법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눈금 단위 정확히 맞춰지게는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최대한 맞춰서 이 위치를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해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다면 역시 이것도 더블 클릭을 누르거나 엔터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위치 만약에 잘못됐다면 다시 스토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파일, 현재 그릇.jpg라고 되어 있죠. jpg는 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요 레이어 있는 상태로 이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업한 파일 모두 다 psd까지 항상 저장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면 되는데요. save as 하신 다음에 포맷은 제일 위에 있는 포토샵 psd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폴더 뭐 따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그냥 저장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JPG 파일도 완성 이미지처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Save As 한 다음에 포맷을 JPG 선택을 해서 똑같이 저장해 주는데요. 그냥 퀄리티 10에서 12 사이에서 저장해 주세요. 그대로 그냥 저장해도 되고요. 그럼 이걸 닫아 주시고 자, 저장된 거 파일 한번 볼까요? 아까 저장폴더 만들었죠? 이 안에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본 이미지 불러오기를 다시 할 텐데요. 꽃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파일을 컨트롤 O 단축키로 불러와도 됩니다.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교재처럼 저희는 보이도록 우선 해놓고, 그다음 이제 이미지 선택하고 복제 후 변형하기를 할게요. 역시 이번에도 툴은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선택되어 있는 옵션은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꽃 안쪽 부분만을 한 번에 드래그 해도 되고요. 나눠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 새로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격자를 보이도록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다운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격자가 잘안 보인다면 여기 격자 색을 더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T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T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살짝 이동을 해서 기존 것과 다르게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메뉴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플립 호리전탈이라는 게 있죠. 자, 가로로 뒤집어주는 메뉴인데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자, 실행한 다음에 크기를 출력 형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커서가 있는 위치에 눈금의 점선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서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도 되고요. 출력 형태처럼 맞게 조절해 주세요. 자, 이 상태로 엔터키 눌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격자 이제 필요 없다면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 보이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팁들 여러분들 꼭좀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설명에서는 팁들 따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교재에서 중요한 팁들 꼭좀 봐주세요. 아까 봄꽃이라는 완성된 파일 있었죠? JPG하고 PSD처럼 여러분도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작업 65쪽에 있어요. 1-65쪽에서 원본 이미지 불러오기를 나뭇잎 다시 1.jpg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O 눌러서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폴더에서 파일을 그대로 찾아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교재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게요.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모양은 shape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자, 모양은 툴에서 보시면 이 검은색 화살표 있는데 T라는 글자 요 밑에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꾹 눌러 주세요. 그래서 제일 밑으로 가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요 커스텀 쉐이프 툴 아이콘이 있거든요. 옵션 바에서 이거를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여기 이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삼각형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 각각의 들어있는 모양이 다른데요. 그거 찾기 어렵다면 여기 그냥 O를 선택을 해서 OK 한 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한눈에 다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찾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해당된 부분만 찾을게요. 나뭇잎이니까 자연에 대한 부분에 있을 거예요. OK를 눌러주시고요. 해당된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뭇잎 1에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 옵션 바에서 스타일이 혹시나 지정돼 있다면 반드시 맨 앞에 있고 이 논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지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교재에서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지정되어 있고 색상 따로 여기 컬러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임의의 색상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한번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는 이게 잘못됐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펜 툴,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선으로만 보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쉐이프라는 거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위치 조정해 줘도 되는데요. 그 전에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눌러서 혹시나 이게 조정해야 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T 상태에서 이제 위치와 크기 회전이 필요하다면 회전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위치, 크기, 회전 맞췄다면 엔터키 눌러서 끝내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여기로 가서요. 자, shape 1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제일 밑에 가면 fx라는 거 보이죠? 자, fx에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로 가지 않고요. 여기 글씨 써 있는 이 옆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서요. 여기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 선택을 해주고 체크한 다음에 수정을 해줘도 똑같습니다. 자, 출제된 것을 보시면은 여기 그라디언트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라디얼이라는 거 방사형으로 이런 형태로 되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게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프리셋에서 저희는 가장 많이 쓰는 걸로요. 여기 세 번째 있는 거, 블랙 화이트라는 걸 요걸 해줄 겁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줄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나타난다면은 프리셋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리셋 그라디언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커다란 그라디언트 바가 보일 겁니다.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걸이 검은색 점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셀렉트 스탑 컬러 있는데 요거 체크는 되도록이면 없애주시고요. 여기 샵 밑에 있는 걸 지워주고 첫 번째 있는 값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 입력할 때 한영키 꼭 확인해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우측 끝으로 가서 여기 흰색 점 되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준 다음에 두 번째 지정돼 있는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여기 지정 다 끝났으니까 역시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색깔 바뀐 거 보이죠? 그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체크만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나뭇잎 모양을 만들 거예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선택. 같은 나무니까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리프 6, 나뭇잎 6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원하는 위치 뭐 아무 곳에나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 쉐이프 1과 쉐이프 2가 FX라고 해서 이 이펙트가 똑같이 지정이 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처음 만들 때 요거를 먼저 다시 스토리 돌아갈게요. 이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바로 다음 작업으로 여기 이 부분을 체크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논이라는 거로 바꿔줄 거예요. 이 아이콘이 눌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스타일을 논을 해버리면 현재 이 모양 레이어, 쉐이프 1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는 게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타일 논으로 하기 전에 이거 없애고 스타일 논 해주고요. 역시 이번에도 색깔 지정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역시 출력에 보여지는 것과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위치 크기랑 조절해서 만들어 주세요. 조절 완료됐다면 더블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서 완료를 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도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에서 FX 눌러주고 작업할 텐데요. 아까하고는 다르게 그냥 드롭 섀도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할게요. 이 스타일 지정은요, 지시되어 있는 거 순서 상관없이 지정을 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드롭 섀도우 지정을 했다면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또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선택을 해서 이번에도 역시 스타일이 라이너가 아닌 원형으로 되어 있도록 이렇게 라디얼을 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선택 역시 이번에도 프리셋은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색깔 순서대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우측에서도 컬러 선택을 지정을 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 두 개 다 지정됐죠? 그리고 모양 똑같이 돼 있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럼 이제 오케이를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 닫아도 됩니다. 격자처럼 필요할 때만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저장을 하면 JPG는 이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보여지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에서 Save As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1-70 쪽에 있는 5번 문자 입력 및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할게요. 파일을 불러야 되니까요. 자, 컨트롤 O키 눌러주시고 맑음-1.jpg를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불러와 준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요. 글자를 하기 위해서 이 T라는 거 텍스트 요거 해주는데요. 꾹 누르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평소 쓰는 글자 스타일은 요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문자 레이어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위에서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는 굴림이죠. 굴림이란 글꼴을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굴림이란 글자를 입력해서 찾아도 됩니다. 굴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 내리면 쉽게 굴림체 굴림 있죠? 자,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 크기 지시돼 있는 것처럼 해주면 되는데요. 40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AA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논부터 스무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보통 이 크리스피라는 요거 선택을 해 있는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은 워드 할 때하고 똑같아요. 정렬 필요한 경우만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 왼쪽 정렬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색상 지정을 해야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CC 자 한글로 돼 있으면 안 되죠. CC6600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적당한 위치 그냥 클릭한 다음에 글자 한영키 누른 다음에 오늘 날씨 띄어쓰기도 중요합니다. 엔터 눌러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오늘 날씨 매우 맑음까지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팁 봐주세요.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저는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빠져나갔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건데요. 우선 무브 툴 먼저 해서 먼저 이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한 다음에 여기에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와 베블 앤 엠보스라는 거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 그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블 앤 엠보스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정할 거 없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데요. 그냥 이제 오케이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무브 툴로 위치 더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것처럼 컨트롤 T를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글자에 대한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T로 절대 크기 조절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1-72쪽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출구-1.jpg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글자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패널에서 T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글꼴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에리얼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처럼 유니코드 뭐 MS 다른 글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찾기가 좀 어려울 테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쭉 내려가서 ABCD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영문 글꼴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죠. 지시대로 볼드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그대로 50 입력 엔터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깔 지정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클릭을 하고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아무 곳에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자 입력 상태에서 좀 밖으로 나왔는데요. 글자 입력 바깥쪽에서 드래그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그냥 대충 맞춰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패널 여기 클릭해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저희는 교재 설명처럼 이번에는 스트로크라는 거 선, 테두리 선 지정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사이즈 3으로 되어 있죠. 지시대로 2픽셀로 지정을 해주고요. 컬러에서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 지정돼 있는 거, 자, 여섯 글자까지 입력되거든요. 자, FF로 하고 입력해 주고 오케이 눌러 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케이 눌러 빠져나와도 되는데요. 저희 하나 더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만약 이렇게 빠져나왔더라도 그냥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렇게 실행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스타일이 라이너 상태로 되어야 될 겁니다. 혹시나 다른 거 해야 되나 싶으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연습할 때는 최대한 많이 다뤄보세요. 자, 앵글 보여지는 각도인데 저희는 지시가 따로 없지만 설명에서는 마이너스 180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직접 드래그해서 맞는 각도를 찾아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교재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180으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OK 눌러주시고요. 여기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냥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제 색깔을 바꿀 건데요.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색깔이 세 가지 색이 지정되어 있죠. 아까 블랙하고 화이트는 딸랑 두 가지 색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블루, 레드, 옐로우라는 거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제일 왼쪽에 거 더블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거는 이번엔 두 번째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제일 오른쪽 밑에 컬러 스탑 눌러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거 008855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이제 끝났어요. 색깔 지정 끝났으니까 OK 눌러주고요. 아까 각도 미리 지정해서 다 끝났죠.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OK 눌러주시고요. 이제 위치만 Move Tool 한 다음에 정확히 위치 맞춰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할 때는 JPG하고 PSD 파일 두 개 꼭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자,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교재에 있는 팁들 꼭 좀 읽어보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